게임스타 현장에 나와 있는 버니슬입니다. 올해도 국내 최대 게임쇼라는 명성에 걸맞는 미용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눈길이 가는 건 광고주급의 은총이 함께하고 있는 넷마블이겠죠? 올해 넷마블에선 세종의 타이틀과 함께 지스타에 출전했습니다. 미래형 전투를 그려낸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 그랜드크로스 IP 기반의 수집형 RPG 데미스 리본,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7개의 대제 오리진, 이렇게 세종의 게임이 그 주인공인데요. 현장을 찾는 관람객분들을 위해 넷마블에서는 총 100부스 규모의 170여 개의 시연대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높이 3m에 달하는 대형 조형물을 설치한 것은 물론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직접 방문하신다면 더욱 생동감 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겠죠? 게임마다 시연에 참가하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최고급 그래픽 카드 등 다양한 경품들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넷마블 부스 현장 무대에서는 각 게임별로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되는데요. RF 온라인 넥스트의 경우 뜨뜨뜨뜨 공대생 권순주가 함께하는 인플루언서 대전부터 커스터마이징 대결까지 4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7개의 대제 오리진 역시 김선비, 쿠티뉴 등이 참여하는 리오네 스토벌 대전부터 김성회, 프린 등이 참여하는 페르든 권선 타임 어택이 지스타 기간 동안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데미스 리본의 경우 스페셜 게스트인 이세돌의 주르르와 릴파가 방문합니다. 이 밖에도 남궁 성우의 토크쇼, 넵툰 작가 와나나의 드로잉쇼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가 진행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직접 오셔서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층 더 풍성해진 넷마블과 함께 총 4일 동안 진행되는 G스타 2024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